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케이스탁 라이브 종목 겨루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 배틀 잠천 출연자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두 분의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이권희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우, 너무 좋죠? 비율이 언제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유한 양행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네오셉 견조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전일 상한가를 찍은 이후 단숨에 30%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또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TV도 CXL에 편승해서 더 반격에 나설지 주목되고요. 화신이 좋았는데 또 차익실현 나온 HMM도 숨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남은 2개월 동안 또 어떻게 올라올지 KB금융의 3%의 상승률 지금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7월 9일 오늘자 시초가 기준 종목 겨루기 탑5 현황입니다. 이권희 대표가 순위권에 두 개의 종목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어제 상한가로 단숨에 2위 자리에 올라섰고요. 네오셈 3위 견주합니다. 1위는 이화진 과장의 파트론, 4위는 윤념이사의 리가켐바이오, 그 외에 퓨처캠, GI이노베이션도 오늘 강한 만큼 윤념이사의 종목들도 순위권 진입 기대해보고요. 정태근 이사의 바이넥스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순위권 진입을 시도하는 상승률이 좋은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탑5에 어떤 종목이 올라설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이 금융주들이 이번 주 좀 쉬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다 금융주를 겨루기 종목으로 갖고 오셨는데 이렇게 쉴 때가 매수 기회일까요? 괜찮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이 상당히 좀 유지가 되는 산업군들이고요. 그다음 단기적으로 이제 좀 뭐 그 배당에 대한 또 차익 매물들이 좀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순환매의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이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부 정책발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고 또 중간중간 회사들의 이런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벤트가 터져 나올 거라서 충분히 좀 연속성 있게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열심히 달렸고 이번 주 숨을 줄 때 금융주를 비롯한 밸류업 관련주 여전히 기대는 죽지 않았다, 관심 유효하다라는 또 AS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배틀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두 분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종종 같은 결입니다. 오늘 HMM 관련주 안에서 이권희 대표는 PSK홀딩스를, 하창원 본부장은 이오테크닉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 모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5에서 6%에 지금 뭐 계속해서 오후장 들어서 더 탄력을 받아가면서 흐름 좋습니다. 삼성전자 대형주 대비 그동안 소부장주들이 좀 주춤했었는데 모처럼 탄력받는 두 종목인데요. 자, 일격의 핵심 포인트 짧게 들어보죠. 이권희 대표님, 오늘 PSK홀딩스를 선정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종목들 기세가 굉장히 좋아요. 예, 일단 조정을 잘 받았고요.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빠져있다가 오늘 좀 자리를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서 기술적으로도 괜찮아 보였고요, 아침에. 일단 근데 너무 지금 많이 올라서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하는데 글로벌 메모리 3사가 지금 다 HBM 생산 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23년 대비해서 25년,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5배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전망이라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캐파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삼성전자까지 가세한다라고 하면 그 물량은 또 더 크게 확대될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리플로 장비 메모리사, 리플로 장비를 주로 만드는데 PSK 홀딩스가 만드는 장비가 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 리플로 장비, 그 다음에 디스컴 장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사 3사 모두 지금 납품하고 있는 리플로 장비를 다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PSK 홀딩스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납품을 해서 실적이 제대로 찍혀 있는 뭐 의미 있는 실적을 내는 회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네.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디스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HBM4로 가게 되면 이제 TSV라고 해서 지금 구멍을 뚫는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이 구멍 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 디스컴 장비도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HBM3E를 지금 상용화하고 있는데 차세대는 HBM4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전에 이제 수주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로 장비뿐만 아니라 디스컴 장비 쪽도 매출이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25년도 실적이죠. 내년 실적 예상 실적 대비해서 지금 PR이 한 10.5배 정도니까 사실은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쪽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는 오늘 뭐 신영증권에서 10만 5천 원 냈는데 5천 원 뛰고 10만 원으로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예, 손절가는 오히려 5만 5천 원으로 네. 5천 원을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아, 겸손하시네요. 5천 원을 네. 떼고 10만 원으로 네. 아우, 굉장히 높은 목표가의 리포트가 나왔고 오늘 PSK홀딩스 모처럼 조정받던 자리에서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꽤 많이 빠진 자리에서 지금 리플로 장비 플러스 디스컴 장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 대비 지금 다른 종목 대비로는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핵심 일격 포인트로 PSK홀딩스를 선정을 해주셨고요. 자, 이에 맞서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화진 과장도 종목 겨루기의 종목으로 6월 달에 이 이오테크닉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네. 타이밍 더 잘 잡아주십니까? 일단 좀 기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네. 좀 들고 왔거든요. 뭐 이중바닥도 잘 만들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 이전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추세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레이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벤트가 좀 나와 있죠. HBM 쪽에서 이런 공정 기술을 바꾼다라는 가능성으로 사실상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아마 관련 기술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오테크닉스가 선택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장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넘버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오테크닉스를 넘버적으로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답이 안 나오기는 하죠. 왜냐하면 네. 실적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넘버 외에 이런 이제 공정 기술이 바뀌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채택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뭐 16단까지 이제 공정 자체가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높이가 높아지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레이저 기술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이벤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PSK홀딩스처럼 뭐 목표 주가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는 한 15%에서 많게는 한 20% 정도 상방룸이 나와 있는 뭐 24만 원대 이상의 네. 목표 주가가 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고점, 직전 고점을 좀 뚫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능성이 좀 더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뭐 기술적으로 24만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6만 8천 원 라인으로 좀 잡았는데 이번에 바닥을 좀 다지고 이전 매물대 부분에서 좀 바닥을 다졌던 가격 라인도 요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해당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이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좀 주가의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채택 가능성, 그러니까 이벤트를 앞둔 기대감과 함께 이오테크닉스도 한 24만 원 1차 목표가를 두고 갈 수 있는 힘 짚어주셨습니다.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지금 겨뤄보고 있는데요. 이호일 대표님께 먼저 공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HBM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뭐 살까를 고민할 때 PSK홀딩스가 이오테크닉스보다 더 나은 점이 뭘까요? 일단 뭐 실적이겠죠. 이제 기존의 레퍼런스일 텐데 PSK홀딩스는 이제 HBM을 만들고 있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에 만들려고 하고 있는 삼성전자 모두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일단 그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미반도체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반도체와 이제 투자의 맥은 같죠. 이미 검증된 회사를 사시는 게 좀 편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뭐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지금 PSK홀딩스, 테크윙 이런 종목들 보면
조정이 나오면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대폭의 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실적이 약간 조금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좀 주가 조정을 과도하게 나왔는데 결국엔 2분기에 반영이 안 돼도 3분기엔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일시에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네. 안타까운 거죠. 이제 빨리 좀 어떻게 납품을 좀 해야 되는데 삼성이 앞에서 절고 있는 바람에 아. 지금 생각보다 납품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저도 몇 번 이제 타 방송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른 프로에서 추천을 드렸었음에도 참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되길 바라는데 이번에 다행히 이제 커팅 관련돼서 다이싱 방식에서 레이저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무조건 사실은 이오테크닉스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오늘 또 이제 기사화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오테크닉스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뭐 넘어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속도의 문제죠. 기대한 만큼 시장이 기대한 만큼 얼마나 빨리 이게 수주가 이루어지느냐. 네. 그러니까 숙제 검사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항상 지금 꿈과 희망으로만 계속 지금 아, 그러니까요. 예. 너무 그 고문을 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너무 삼성에 얽매여 있는 종목 아니냐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걸 이 종목 살짝 고민했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미 좀 이력이 있는 쪽이 네. 더 맞지 않겠나 해서 아. 유심히 보던 PSK 홀딩스가 좀 많이 빠져 있길래 네. 예, 오늘은 이 종목이 좀 나을 것 같다라고 갖고 나왔습니다. 뭔가 이제 더 나은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필을 해주신 것 같아요. PSK 홀딩스는 지금 뭐 매물이 3사에 납품한 이력이 있고 이제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 퀄테스트만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될까요? 아니면 더 강한 모멘텀이 될까요? 하정우 부장님. 네, 이제 뭐 주식에서 당연히 넘버가 찍히는 기업들도 매력적이지만 사실상 넘버가 찍혀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그 넘버가 정말 폭발적으로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급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PSK 홀딩스 저도 5월 달에 좀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라 저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내가 더 먼저 봤다. 네. 근데 어쨌든 이오테크닉스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 영원한 대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특정 산업군에서 특정 대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밸류적으로 뭔가 어느 정도 좀 꼭지에 찼다고 한다면 새로운 이 기술이 도입이 될 때 분명 새로운 대장을 조금 찾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4, 5거래일 만에 17만 원 하던 게 지금 장중에 22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네. 그만큼 기대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기술 변화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어야 네네. 되는 시점이고 그 안에서 가장 차기 대장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큰 투자의 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오테크닉스도 네. 충분히 지금 넘버는 조금 발목을 잡고 있지만 충분히 그 안에서 네. 기대감이 좀 키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결국엔 HBM을 퀄테스트 통과하고 진행을 해야 우리나라 지수도 더 많이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증시 상승까지 좀 기원을 해보면서 네. 그 대장에 이제 또 차기 대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오테크닉스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매매할 만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대감도 네. 그냥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유력한. 시장의 네, 대장, 네. 대장을 좀 집중해서 그래요. 보고 있기 때문에 정도가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하정우 본부장께도 공급권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마지막 매력 어필로 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요즘 종목들이 너무 좋아서 PSK 홀딩스도 이건희 대표가 가지고 왔네? 좀 귀를 열고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마지막 매력 어필 한마디 어떻게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안 사시면 또 이건 물려도 사야 된다. 예, 네. 이게 제 그냥 매력 어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병통치 진짜 어디에도 다 통하는 올패스 멘트예요. 물려도 사야 되는 자리다. PSK 홀딩스 마지막 매력 어필 해주셨고요. 하창훈 본부장님 워낙 이제 두 분 다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좋게 보시는 가운데 이제 각각 종목을 나눠서 갖고 오신 만큼 이오테크닉스 그래도 마지막 매력 어필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뭐 이제 최근에 상승폭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전에 박스권에서의 좀 강력한 반발 심리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네. 겁니다. 시장은 이제 넘버가 안 나오더라도 기대감이 굉장히 클 때는 정말 비이상적인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의 주도를 하는 그런 핵심 산업군들에서의 대장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 대장주로서 이오테크닉스를 또 겨루기 종목으로 꼽아주신 만큼 이 두 종목 끝까지 또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겨루기 이건희 대표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